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중국 장쑤성 수저우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접하고 쉽게 믿지 못했는데요.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종종, 아니 가끔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결혼식 당일날 신랑 어머니는 신부의 손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고, 신부의 손을 본 순간 신랑 어머니는 2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신부의 손의 선명한 반점 모양이 자신이 잃어버린 딸아이의 반점 모양과 아주 흡사했던 것이었죠. 신랑 어머니는 혹시 몰라 사돈에게 딸아이를 입양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고, 신부 측 사돈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신랑 측 어머니는 신부가 자신의 딸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자신의 딸이 맞았다고 합니다. 신부 측 부모들도 딸아이의 입양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신부도 입양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랐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신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신과는 남매 사이가 되는 것인데. 흠, 생각만 해도 절레절레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신랑 역시 입양아였던 것입니다. 딸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힘들어하던 부부는 지금의 신랑을 입양했던 것이었죠. 양가 합의하에 결혼은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결국 아들이 데려온 신부를 며느리로 들이려던 부부는 딸아이도 찾고 아들 겸 사위도 얻은 결과를 낳았네요. 세상엔 참 여러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